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덕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GPS-D 노선의 광주 이천시 적극적인 유치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광주시가 GPS-D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광주 이천 유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2,139명이 참여를 하며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위한 20만 명 동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지자체의 의지를 표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1년 1월 18일 도 경기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GPS-D 노선에 광주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이번 광역 급행철도 GTX 수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과정으로 경기도를 동서로 잇는 철도망으로 기존에 확충된 GTX ABC 노선을 제외한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비전 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요지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GTX-D 노선은 경기도 김포, 부천, 서울, 하남 노선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가 경기도 광주시가 이 노선의 분기 노선 형태로 광주 이천 노선을 연결 추진하기 위해 범시민연대를 추진하였고 이 구간의 노선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 용역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경기도 동남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규제 상선 보호구역 관련 각종 규제에 의해 성장이 억제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좀 더 나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명을 넘기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광주시와 이천시의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소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표면화하여 유치를 성공하는 원동력으로 나서야 도시의 가치 상승과 균형 발전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인터뷰에서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 시 해당 노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시니 광주의 사례처럼 이천 시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천시에 광역 철도망이 개설된다면 국가의 철도망인 충주 간의 철도와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 전철도 연결되어 서울시의 인구 분산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발의 역세권 조성에도 탄력을 받아 교통의 요지로서 더욱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봅니다. 또한 광역철도 개설과 함께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이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하이닉스 직원들의 주거 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전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적극적 활용하여 반도체 미래 인재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GTX-D 노선의 적극적인 이천 유치는 이천의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시와 사회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 이천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